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 디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 차가 나왔습니다. 아이템 차인데 이름은 전기톱X입니다. 전기톱X. 이게 전체 이용가인데 점점 이 전기톱X 이런 차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아무튼 전기톱X 전체 이용가에 약간 벗어나는 그런 전기톱X를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차라서 일단 성능이요, 미사일을 전자기 미사일로 아이템 변경하고요, 자신이 쏜 미사일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뭔 말이야 그게? 자신이 쏜 미사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기 미사일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좌석 입득, 물폭탄 물팔이 탈출 시 순간 부스터 가능, 스타트 부스터 강화, 배틀모드 필살기 슬롯 2개. 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다니 대박이군. 자, 일단은 미사일을 전기 미사일로 바꿨는데 아이템은 일단 두 개고요. 솔직히는 북한입니다. 전기미사일 아니냐? 전기미사일랑 싸우자. 아씨, 그래. 전기미사일랑 싸우자. 전기미사일이다. 오, 야, 잠갔는데 미사일 조준이 안 돼. 아, 오, 시부래. 전기 미사일. 아, 뭐야 이거? 무슨 효과냐? 필드 미사일 안 맞고요. 어, 이거 튀겠는데? 전기 미사일. 뻥! 무슨 차이냐 이거, 전기 미사일. EMP 미사일이라고? 물파리? 어, 시부래. 졌다 이거. 안 보인다 이거. 빌딩이 안 보이네. 야, 1등 어디까지 갔어? 와, 거리차이 실화예요. 다시 제대로. 다시 제대로. 뭐 공격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거. 아, 이 맵은 또 내가 잘하지. 이 맵은 또 제가 잘하죠. 맞아라이. 아, 1등으로 가면 잠깐만 전기 미사일 부수잖아. 1등으로 가면 전기 미사일 부수는데
빠나라 바라바라이! 어디 뛴가 했어? 바나나 개꿀자리 알려드릴까요? 그냥 올라가서 바나나. 오, 오. 100%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딱 터날 때 바나나를 딱 깔면 깔끔하게. 아니 근데 이거야 잠깐만, 이건 그냥 나 아이패드 혼자 있는 거 같은데. 전기 미사일은 못 샀어.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드라이. 오, 자수 떴다. 자수 떴네. 그냥 뭐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이템 못하는 나도 이차 별론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이 미사일을 미사일 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EMP 맞은 듯이 타격을 입구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냥 자신이 쏜 미사일은 영향이 안 가는데, 미사일을 쏘면 전자기 미사일로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사일 그 맞는 순간 전자가 막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맞지? 속도가 느려지나? 그럼? 아무튼 미사일을 맞으면 맞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차 속도가 느려진답니다. 예, 약간 물폭탄으로 서로 이제 차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전기톱엑스 사지 마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 슈루루. Let me hear say.